저번 시간에 한대부역을 설명을 했습니다. 한대부역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그 솥에다가 음식을 끓인다든지 삶을 그런 그 일이 있다면은 난방을 하는 부엌에다가 이 솥을 걸지 말고 저 마당의 한간 그 한적한 곳에다가 한대부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아궁이술을 깊이 내리고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아궁후렁이 속에 후렁이를 만들 때이 배흘림 기둥과 같이 밑에보다는 중간에가 조금 넓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솟대 전에 맞도록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불을 가두고 열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것이 유리하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 부뚜막 아궁이보다는 높이를 한 35cm를 더 높이 줘야 되는 것이다. 그렇게 하면은 나무를 이었을 때 보통 한대부엌은 낮아가지고 불이 너무 많이 차기 때문에 연도로 미처 빠지지 못한 그런 열기는 연기와 아울러 이 아궁으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대부엌을 보면은 주로 아궁 윗입술이 시커멓게 끌리는데 이렇게 건조한 구들빵이 아니고 고래 속에는 냉기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 하지만은 밖에는 건조한 그런 습기가 없는 부엌인데 왜 아궁 입술이 시커멓느냐? 그것은 아궁에 연그 후렁이 속에 타는 하모의 양이 많을 때 미처 연도로 빠지지 못한 그 밀린 압력에 의해서 연기와 열기가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하목이 낭비가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35cm를 더 높이 줘가지고 열기를 여기 많이 이렇게 배흘림으로 가다줘야 되는 것입니다. 여유 공간을 이렇게 많이 주면은 아궁에서 타는 연기와 하열이 아궁 밖으로 내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배흘림 같이 이 아궁이 후렁이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연도도, 일반적으로는 바짝 붙이는데, 바짝 붙이면은, 이 곰국을 끓인다든지 오래 끓일 경우에는 이 열청을, 이 성과 같은 35cm의 열청을 두어야 되는데, 그 열기가 나가버리면은, 이 오래 끓이는 그런 데는 적합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센 불을 할 때는, 불이 높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화력이 집중되고 아궁으로 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5cm를 더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곰국 같이 그 숯불로서 적은 하목으로서 약한 불로 오래 끓일 경우에는 이 연도를 35cm 낮춰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열기가 가득 차가 밀리가 나가기 때문에 은근한 불로서 음식을 끓인다든지 고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굴뚝은 이렇게 바로 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나가가지고 직선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 나가가지고는 처마가 있으면 좀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처마가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밖으로 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.